안녕하세요. 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원펀맨 시리즈의 최근 리메이크화인 183화를 리뷰하고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원펀맨 시리즈의 최근 리메이크화인 183화의 전개를 기반으로 분석하면서 진행되며, 이는 주관적인과 동시에 약간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내용은 지난 182화에 이어 사이타마와 플래시, 그리고 외눈박이 괴인이 벽에 뚫린 커다란 동굴 같은 구멍을 응시하는 장면에서 시작되는데, 당시 이 구멍 안이 너무도 어두웠던 나머지 이들은 전편에 등장한 구멍 안 사념체를 목격하기는커녕 동굴 속에 그 어떠한 물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동굴 안이 궁금해진 플래시는 외눈박이 괴인에게 진수라 부르며, 진수에게 큰 눈으로 빛을 발사하는 능력을 이용해 동굴 안을 밝혀보라고 말했고, 이에 외눈박이 괴인은 큰 눈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동굴의 빛을 밝히려 시도하였지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도 진수의 빛은 동굴을 밝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정체불명의 괴이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 괴이한 음성은 뜬금없이 이들에게 자신의 힘을 주기 타당한 그릇인지 보이라 하며, 박혀있던 거대 큐브에 손을 올리고 염원하여 합당한 그릇임을 증명하고 힘을 받으라는 말과 동시에, 이를 거절하거나 합당한 그릇이 아니라면 있던 힘도 몰수하겠다고 협박하는데, 놀랍게도 이는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닌 어딘가 이질적인 텔레파시로서 이들에게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벼랑간 이들이 정체불명의 음성에 혼란스러워하던 사이, 그들 뒤로 검은색의 거대한 구체가 생성되었으며, 이에 사이타마와 플래시는 이 검은 구체 속 물체가 협박성 텔레파시를 보낸 장본인이라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이 검은 구체에서 나온 건 S급 1위 히어로이자 작중 처음 정식으로 등장한 전 세계 히어로들의 우상이자 최강자인 블래스트였습니다. 이 블래스트는 기존 타츠마키의 회상신에서 등장한 것과 동일한 형상에 검정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으며, 그는 이윽고 사이타마와 플래시 일행에게 다가가더니 아직 거래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며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꺼내놓습니다. 이후 블래스트는 사이타마 일행에게 이 큐브에 손대진 않았냐고 질문하였고, 이들은 전설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블래스트의 얼굴은커녕 정보조차 전혀 몰랐기에 어리둥절함과 동시에 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사이타마는 블래스트를 그냥 아지 취급해버립니다. 이윽고 블래스트는 자신은 취미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 검은 큐브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함과 동시에, 사이타마 일행이 호기심 때문에 이 큐브를 만졌다고 생각하여 큐브에 대한 진실을 사이타마와 플래시에게 이야기해주는데, 이 검은 큐브는 통신기 같은 역할을 하는 일종의 매개체이며, 이를 만지면 공간이 뒤틀려 어떠한 2차원의 존재와 교신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해줍니다. 이때 다시금 알 수 없는 존재의 텔레파시가 블래스트를 부르짖으며 울려 퍼지는데, 이에 블래스트는 능숙하게 검은 큐브를 조작하여 더 이상 알 수 없는 존재의 텔레파시가 들리지 않게끔 아예 큐브를 숨겨버립니다. 이를 들은 플래시는 그제서야 자신의 앞에 있는 의문의 사내가 그토록 높은 명성을 자랑하는 S급 1위 히어로 블래스트인 것을 알게 되었고, 블래스트 또한 S급 14위 히어로인 섬광의 플래시를 알고 있었으며, 그는 플래시에게 이런 지하 깊숙한 곳까지 뭘 하러 왔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플래시는 여전히 블래스트의 진위 여부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곧이어 블래스트를 시험하고자 자신이 발산할 수 있는 최고 속력을 출력하여 그의 필살급 기술인 섬광각을 날려 블래스트를 시험하는데, 그 순간 블래스트는 섬광이라 불리우는 플래시조차 눈으로 잡지 못할 정도의 스피드로 플래시의 후미로 파고들어 그의 전위를 일순간에 상실시켜버리는 명불허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블래스트는 현재 이 공간은 바깥보다 시간의 흐름이 느리다 말하며 이들을 지상까지 보내주겠다고 말하였고, 출구가 있냐는 사이타마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줍니다. 하지만 이때 블래스트의 시야에
외눈박이 괴인이 들어오게 되었으며 그는 순간적이지만 곧바로 괴인을 없애버릴 정도로 엄청난 살기를 내뿜는데 이에 잔뜩 겁먹은 외눈박이 괴인은 급하게 사이타마에게 구해달라는 급박한 신호를 보냈고 착한 사이타마는 순간의 기지를 발휘해 외눈박이 괴인을 위기로부터 구해주게 됩니다. 이에 블레스트는 살기를 다시 거둔 후 그들을 지상으로 보내주고자 그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는 동시에 시치와 타츠마키에게 안부나 잘 전해달라는 말을 끝으로 두 주먹을 강하게 내리쳐 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에너지 통로를 만들어 사이타마와 플래시 일행을 검은 구체로 감싼 후 텔레포트를 준비하는데 같은 시각 타츠마키가 만든 거대한 창은 지상의 히어로들로 하여금 경이로운 마음마저 들게 만들며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줍니다. 하지만 다른 히어로들과는 달리 공제는 어딘가 근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다름 아닌 자신의 한순간의 오판으로 실버펜과 제노스를 히어로 연합에서 제외시켜 쉽게 끝낼 수 있는 싸움을 이렇게까지 고전하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감이었으며 이에 꽤나 절망합니다. 곧이어 동제는 살아있고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믿는 좀비맨에게 리더임을 제안하지만 근처의 아마이 마스크가 괜히 신보를 부리며 이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아마이 마스크의 역정에도 인성갑 좀비맨은 화를 내기는커녕 흥분한 동제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며 그의 마음을 다 잡아준과 동시에 너 말고도 훌륭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더 있음과 동시에 그쪽에 더 의지하라며 당시 평범한 사람이라고 통용되던 아마이 마스크를 간접적으로 지목하였으며 이를 들은 아마이 마스크는 감정을 숨기지 못한 채 표정이 어두워지는데 그 순간 그들에게 빛나는 수많은 눈덩이처럼 보이는 것들이 날아오는데 이 빛나는 눈덩이들의 정체는 바로 홈리스 황제가 발사한 무수한 광탄들이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좀비맨은 곧바로 동제를 쳐내 수많은 광탄으로부터 그를 지켜내는 데에는 성공하지만 정작 좀비맨 자신은 그 모든 광탄을 정면으로 맞아 온몸이 사방으로 찢어져 버렸으며 이를 본 광탄의 주인인 홈리스 황제는 입가에 미소를 띄우게 되는데 같은 시각 전율의 타츠마키는 초능력 거대창을 이용해 사이코스의 비행선에 필살 일격을 가했고 이 거대창은 타츠마키의 손가락 움직임에 맞춰 강하게 회전하면서 땅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지하 깊숙하게 파고들던 거대한 창은 마침내 정체불명의 신전 비슷한 곳까지 도달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에서는 무엇보다 베일에 쌓여있던 S급 최강의 히어로 블레스트의 찡 등장으로 인해 블레스트에 대한 수많은 가설과 의혹이 한순간에 해결된과 동시에 검은색 큐브로부터 들려온 익숙한 대사와 이에 대한 블레스트의 직접적인 부연 설명으로 보아 이 검은색 큐브와 연결되어 있는 2차원의 존재 또한 기존부터 가솔로만 전해져 내려오는 신 혹은 또 다른 강력한 악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였기에 블레스트와 마찬가지로 이 존재 또한 작중 전개를 통해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원하시는 영상이나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작업 시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